이게 한 100m? 100m까지 가도 계속 수음이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쭉 뒤로 가볼게요. 네, 지금도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장착하고 있는 이 마이크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고독스의 무브링크 1이라는 제품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매우 만족한다고 리뷰를 했었고, 지금 현재도 야외 촬영 시 필수로 사용하는 아이템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무브링크2에서 M2 그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이크 달랑 하나 이렇게만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다가 수신기 달고 무선으로 목소리를 수음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목소리는 2.4GHz의 무선 마이크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고요. 크기가 작고 이렇게 클립 하나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바로 딱 착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수신기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현재 제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어링 자체도 매우 쉽고, 노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음소거, 그 다음에 음소거 해제도 역시 지원을 합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볼륨 조절도 할수 있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조용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볼륨을 좀 높여서 초기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 3.5mm짜리 오디오 포트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만약에 두 명이서 촬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명이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영상 촬영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리뷰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제품 구성이 너무 알차고 완벽합니다. 자, 이게 제품 박스거든요. 이걸 딱 열면 엄청 많아요. 일단은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본품부터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신기 하나, 그 다음에 송신기가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모노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가 있고, 만약에 두 명이서 막 인터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스테레오로 구성을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착용을 해서 이 목소리를 수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방향 라발리에 마이크가 이렇게 두 세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아예 착용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내 목소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수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아,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옷깃에 걸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라발리에 마이크를 착용을 했을 때 이런 목소리로 수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대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마이크 케이블 같은 경우는 TRS, TRRS 이렇게 각각 케이블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장착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충전 케이스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세 개를 동시에 여기 타입C 하나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또 각각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입C 케이블도 3개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충전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기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 스트랩도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고정할 때 클립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정형 철판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에 옷이 조금 얇다라고 했을 때는 이 철판을 몸 안에다 놓고 이건 바깥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선 마이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다 지원해주고 액세서리도 있다 보니까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 나가게 되면 바람 불 때 그때 촬영하기가 또 힘들 때가 있거든요. 목소리가 막 바람 소리랑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윈드 필터도 이렇게 각각 하나씩 제공을 해줘서 바람 불 때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서 내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수음할 수 있다 보니까 영상을 일단 버리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최대 거리는 100m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100m가 말이 100m지 진짜 사람이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다가 포기하고 그냥 아, 수음이 엄청 잘 되는구나. 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고독스 무브링크2도 멀리 가면서 수음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저는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거리에서도 수음이 아마 잘 될 거라서
이게 한 100m? 100m까지 가도 계속 숨이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쭉 뒤로 가볼게요. 지금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들어가고 있겠죠? 크롱! 크롱아! 일로 와! 크롱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크롱 일로 와! 네, 계속 이렇게 뒤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계속 뭐 더 뒤로 가보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엄청 멀거든요, 지금. 네, 지금,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네,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지금 또 렌즈가 85mm짜리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찍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도 이 정도로 수음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더 이상 네,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끝마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장점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2인 인터뷰 할 때 그때 모노랑 스테레오 둘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막 촬영하면서 사람 만나시는 분들 그때 이제 마이크 같은 거 하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막 녹음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1대1 인터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마이크이다 보니까 이 제품이 충전 없이 멈추지 않고 오래 사용하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회 완충 딱 하잖아요. 그러면 10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0시간이면 카메라가 못 버틸 거예요, 영상 촬영 자체가. 그 정도로 한번 충전해 놓으면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 점이 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높은 호환성, 3.5mm TRRS 이렇게 케이블들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스마트폰 지원하고요, 미러리스나 이런 DSLR 카메라 지원하고, 컴퓨터, 태블릿, 그 다음에 보이스 레코더, 그냥 모든 건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 충전 케이스나 이 마이크는 블랙 색상인데 색상은 검정색이랑 흰색 이렇게 두 개 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취향에 맞게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독스에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MLH라고. 보통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인터뷰하지 않고 여기다 마이크 같은 거, 그런 마이크로 막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이크를 부착할 수 있는 고독스에서 액세서리가 따로 있는데 그걸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무선 마이크인데 조금 멋있어 보이는 진짜 마이크, 인터뷰용 마이크 같은 그런 액세서리를 부착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점들을 느꼈냐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제품 자체가 이 전작, 이전 제품도 매우 만족스럽고 오류도 없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무브링크 2 M2 제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 놓고 편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 촬영해가지고 목소리를 수음한다? 그러면 실패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 촬영을 한다거나 인터뷰를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따로 따야 될 때 다른 마이크 다 제쳐놓고 그냥 무조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과연 이 마이크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무선 마이크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런 휴대용 무선 마이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막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는 그냥 이거 하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막 가성비 괜찮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높거나 아니면 금액은 저렴한데 진짜 품질이 진짜 이거랑 비교하면 거의 쓰레기급일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그런 무선 마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무브링크 제품 무조건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를 조금 깔끔하게 수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 내장 마이크 아니면 뭐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마이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활용하기가 엄청 간편하고 휴대성도 좀 좋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독스 무브링크 2 M2 휴대용 무선 마이크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